모자를 쓰고 가고 있어. 그지? 왜 영국에서 모자를 써요? 비가 많이 오니까? 비가 많이 오면 모자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영국은 원래 사람들이 그냥 맞고 다녀요. 왜냐면 공기가 좋아서. 아, 그런 거예요? 네. 엄마가 생각할 때는 너무 비가 많이 오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긴 바람이 많이 불어. 그래서 우산을 쓰고 다니면 우산이 다 어떻게 된다? 망가져요? 맞아요. 그래서 대부분 비옷이나 뒤집어지구나. 그 안 쓰거나 이렇게 모자를 쓰거나 비옷을 입고 다니지. 네.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자를 쓰고 가고 있어요. 예. 여기는 성소수자들을 위한 거리인데요. 그거 겸 여기 또 차이나타운도 있습니다. 여기에 온 이유는 여기가 우리 단골집이 있거든요. 단골집. 데이비, 왜 나왔어? 잘 기다려야 된대? 강아지인가? 사슴 아니야? 그런가? 알 수가 없다. 런던에서는 물을 안 주거든. 근데 버밍엄은 뭐라고 얘기하면 줄까요? 태부터? 맞아.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? Can I have a cup of tap water, please? 딩동댕동. 런던은 왜 물을 안 주는지 알아? 왜냐면 그 뭔가 검은 게 많이 나와. 검은 게 아니고 석회수. 뿌연 게 많아가지고 물을 그걸 수돗물을 마실 수가 없어. 그게 뭐야? 이거는 물이 코에 코에 든 거 뭐야? 밥을 먹고 나오니까 다시 이렇게 해가 떴네. 해가 그러네. 하늘이 맑아졌지. 영국에서 꼭 사야 되는 물건 중에 하나가 러쉬라고 하죠. 러쉬는 비누를 파는 곳인데요. 이거 찍어봐.
하는 거지. 어디까지 가요? 여기까지? 와, 공짜로 한국 갈 수 있겠네. 여기가 아이스링크장, 그지? 아이스링크장.